네트워크 7 미디어 센터가 아마존에서 보내드리는 미션 선라이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마존 간 기슭을 따라 점처럼 이어져 있는 정글 지역은 세계에서 가장 고립된 지역 사회들 중 일부입니다. 주민들은 단 한 명의 외부인을 보지 않고 여러 날을 보내기도 합니다. 이곳의 삶은 고될 수 있으며 이 고립된 마을들의 구주의 복된 소식이 필요합니다. 배를 타고 아마존 강물을 부지런히 노저어 다니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은 이방인들이 아닙니다. 루지에로 또는 빛을 전하는 자는 레오와 제시 할리웰에 의해 시작된 의료 선교 보트로 1931년에 시작되었습니다. 할리웰 가족은 38년간 아마존에서 봉사했습니다. 오늘날 아마존 구조대는 이 지역에 희망을 전하는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참가자들은 원거리 지역사회에서 1년간 자원봉사를 합니다. 아마존 구조대 프로젝트는 아마존 원주민 사회와 아마존강 주민들에게 선교하기 위한 선교 사업입니다. 우리는 아마존강 유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영적, 육체적 필요를 모두 충족시키고자 선교사들과 자원봉사자들을 준비시키고 그 지역으로 파송합니다. 대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삶은 평화로움을 주지만 한편 다른 종류의 필요들이 생기게 됩니다. 아마존강을 따라 발견되는 원주민 마을들은 도시로부터 완전히 고립되어 있고 따라서 의약품을 얻는 일도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양질의 의료 혜택이 결여되어 지역 주민들의 심각한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프면 도움이나 심지어 물 한 잔 부탁할 사람도 없습니다. 그저 집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집안에 있는 약으로 해결하는 것이지요. 아파도 우리를 도와주러 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강변 마을들은 그들의 건강 관리를 위해 실용적인 해결책이 필요했습니다. 2011년에 예루살렘 마을이 들어서면서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이곳에 필요함을 감지했습니다. 그리고 보건 분야에 있어서 이 지역 사회가 향상되도록 저희가 역량을 줄 수 있겠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짓는 프로젝트를 시작했고 보건소가 세워졌습니다. 저희가 이곳에 왔을 때는 이 지역에는 두 가정만이 살고 있었습니다. 보건팀은 사람들에게 건강한 생활 방식에 대해 가르치고 그들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선택하도록 동기를 부여했습니다. 우리는 또한 몇 번의 세미나를 통해 가르쳤고 어떻게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지 동양 사람들을 돕기도 합니다. 가끔씩 문제가 있거나 통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자연요법으로 그들을 돕습니다. 만약 의료진이 강을 따라 여행하면서 육체적 건강을 위한 희망을 전할 수 있다면 물 위에 떠다니는 수상 교회들도 이들에게 희망과 영적인 건강을 전하지 못하겠습니까? 우리는 이 아마존 강에서 아주 다르지만 매우 흥미로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계획은 아마존 강에 있는 여러 지역 사회에 전도하기 위해 물 위에 떠 있는 수상 교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교회가 세워지면 수상 교회는 또 다른 지역 사회를 찾아 이동하게 되는 것이지요. 저는 이런 방법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주님을 위하고 이 사업을 지원하며 저희에게 큰 도움이 될 모든 기증자들께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일입니다. 브라질의 교우들은 강을 따라 떠내려오는 교회를 가질 것에 흥분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마른 지붕으로 덮여 있고 친구들을 초청하기에도 편하며 그들을 위한 선교사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선교사로 오는 분들이 우리 집을 쓸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위해 그들이 아는 것을 가르쳐주고 우리는 그들을 위해 우리가 아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우리는 여기서 문을 열고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3월 26일 안식일에 여러분은 아마존 지역에 빛을 전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선물이 예수 안에서 희망의 복된 소식을 전할 물 위에 떠다니는 수상 교회들을 지원하게 될 것입니다. 저희는 열셋째 안식일 헌금을 통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네트워크 세븐 미디어 센터의 미디어 선교사들입니다. 지금까지 아마존에서 미션 선라이 전해드렸습니다.